안녕하세요. 글로만 캘리그래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문장 쓰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문장 이상 된 문장 쓰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리그래피로 단어나 짧은 문장 쓰기에서 보면 기본적인 방법이 있죠. 긴 문장 쓰기에도 기본적인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문장을 쓸 때는 한 덩어리로 쓰자입니다. 자, 문장을 써볼게요.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라를 적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덩어리로 적어주었죠. 또 이 문장 안에서는 띄어쓰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띄어쓰기 대신 차라리 문단의 행을 바꿔주죠. 그래서 저는 캘리그라피 안에는 띄어쓰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문장 구성 방식으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라. 이렇게 두 행으로 쓸 경우에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쓰는 게 가장 어울려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도 띄어쓰기는 해주지 않았어요. 단지 단어 단어를 변화를 주었죠.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문장을 쓸 때는 강조 단어가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거의 마지막 글자를 강조하거나 첫 글자를 강조하듯이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문장을 쓸 때도 한 덩어리처럼 보이도록 적어주세요. 그럼 기본적인 두 번째 방법입니다. 강조 단어와 문장.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조 단어는 좀 더 크게, 크기를 변화를 준댔죠? 문장을 쓸 때도 강조 단어는 크기 변화를 주는데 강조 단어가 한 개일 때는 70대 30으로 그리고 만약에 강조 단어를 두 개로 정할 때는 70대 50대 30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적어드릴게요. 계속 같은 문장으로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 그런 이유는 처음 강조 있는 문장과 두 줄의 문장과 강조가 있는 문장에 따라서 느낌이 어떻게 다르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은 문장을 적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번 문장에서는 꽃을 강조했어요.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라. 이번에는 세로로 적어볼게요.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라. 강조 단어 한 개를 찾아보세요. 보이시죠? 세로 글에서는 봄날, 가로 글에서는 꽃입니다. 가로 글 긴 문장의 경우에는 중심은 강조 단어로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세로 글의 경우에는
중심을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윗선에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강조 단어를 중심으로 쓰시면 된답니다. 중심 단어는 70, 그리고 작은 단어들은 30 정도 크기로 해서 적어주시면 돼요. 아까 강조 단어가 없는 것보다는 훨씬 예쁘죠? 그럼 강조 단어가 두 개일 때도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조 단어가 두 개일 때는 둘 다 같이 70 정도의 비율로 적어주시면 캘리그라피를 적을 때 좀 정신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70대, 50대, 30으로 비율로 적어주도록 해보는 거예요.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라. 여기서 보시면 봄과 보니까 활짝을 강조했어요. 강조에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크기, 길이, 굵기, 각도 등 여러 방법으로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크기는 기본으로 가고요. 확인해 볼게요. 활짝은 70 정도, 그리고 봄은 50 정도, 그리고 나머지 글들은 30 정도. 따라서 캘리그라피는 띄어쓰기가 없어요. 띄어쓰기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을 바꿔주죠. 두 번째, 한 덩어리처럼 보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강조 단어가 두 개일 때는 70대, 50대, 30을 잊지 마세요. 모든 게 다 커버려도 정신없고 모든 게 다 작아버려도 그렇게 임팩트 있게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서 팁 하나 더. 문장을 쓸 때 행과 행 사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공간이 될 수 있으면 없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멋진 캘리그래피를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공간을 어떻게 없게 하는지 한번 적어볼게요. 봄날에 꽃처럼 활짝 피어나라. 여기서는 강조 단어를 하나로 정했어요. 봄날. 보이시죠? 봄날을 강조해서 70 정도 크기로 적어주었고요. 나머지는 30. 그리고 공간을 공간 사이사이에 글을 적어주었어요. 빈 공간 없이. 다시 써볼게요. 봄날의 꽃처럼 활짝 피어나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봄날을 강조하며 적어주었어요. 그래서 문장의 중심 단어는 봄날이죠. 자연히 문장 중심도 봄날이 되고 이 캘리에서는 강조 단어와 함께 오른쪽도 중심으로 문장을 구성하였어요. 그리고 공간 사이사이에 글을 적어줌으로써 좀 더 임팩트 있는 캘리그라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문장 쓰기 할 때는 첫 번째, 캘리는 한 덩어리로 쓰되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행의 문장을 바꿔가며 쓴다. 두 번째, 문장 구성 시 강조 단어 중심으로 문장을 구성한다. 강조 단어가 없을 시에는 왼쪽이나 윗선을 중심으로 또는 가운데를 중심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문장 구성 비율은 강조 단어가 하나일 때는 70대 30, 강조 단어가 둘일 때는 70대 50대 30으로 적어주세요. 이 세 가지의 방법을 기억하시면 좀 더 캘리그라피를 임팩트 있고 멋지게 적을 수 있을 거랍니다. 그걸 기본으로 여러 방법으로 활용해 보세요. 이것으로 글로만 캘리그라피 문장 쓰기 두 번째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건강하세요.